어쨌든 간에 자, 지금까지 맨날 며칠을 기다렸어요. 나도경 가수 나도경 씨 지금 평생 내 편이라는 노래로다 한참 활동하고 있고 또 낙동강 700리길이라는 곡으로다가 한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목소리 평생 내 편. 우리 평생 내 편이라는 뜻이 뭔지 알아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신랑 죽도록 싸웠다가도 돌았으면 또 다시 화해되는 그 양반이 평생 내 편이라 하네요. 자 이왕이면은 노래 가사를 음미하면서 함께 들어보도록 하지요. 자 가수 나도경 씨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를 땄고요. 도자는 도둑놈의 도자를 땄습니다. 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자 아, 도둑놈 도자를 썼는데 마음을 얻어야 히트를 냈잖아요. 히트를 냈더니 어떻게 됐어요? 경사가 났겠죠. 그래서 나오나이 낫자 도둑놈의 도자 경사란 내 경자 나도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두 번. 네네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가수 나도경이 아, 우리 또 우리 허리수 단장님 이하에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허리수수 단장님과 또 5만원 그분을 모시기 위해서 오신 이 자리인데 감히 나도경이 이렇게 서서 노래를 들리고 있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네네네. 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앵콜이라고 또 외쳐주시는 분이 별로 들리질 않네요. 큰 소리로 앵콜. 역시 남자들이 우세야 해. 난 여자가 좋은데 앵콜. 그렇지.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분들이 다 여기 모이신 것 같아요. 자, 고장난 백시계 나훈아의 선배님이 낮자를 땄으니까 그 값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장난 백시계 큐. 네, 박수. 달리고 달리고. 저래시 하시는 줄 아셔요? 저는 고향이 충청도는 아니에요. 서울입니다. 근데 우리 5만원님께서 고향이 또 충청도 분이시고 저의 평생 왼수가 충청도 논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투리를 겁나게 잘 써요. 구수해요? 예, 구수하다니까 천만다행이에요. 고장난 믹시기 괜찮았죠? 근데 앵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와. 엎드려 저를 봤지. 어쨌든 가수 나도경이라는 가수가 이렇게 또 품바하시는 분들과 함께 공연을 또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너무 저한테는 또 한밤의 추억이 될 것 같아요. 한밤의 추억. 아름다운 밤입니다. 네, 그냥 갈 수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뭐 앵콜 나오면 계속 해야지 남의 장소도 망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가수보다 각설이 품바 하시는 분들이 외래도 주가가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또 제가 도경이가 함께 한 것 같고 널리 널리 승승장구하라는 의미의 허리수 단장님과 오만화님께 따뜻한 박수, 시원한 박수, 박수, 박수! 네! 감사합니다. 네, 나도경 가수 나훈아 낮자 보증놈이 낮자 견사났네. 어쨌든 다시 또 앵콜송 무슨 노래가 나올까? 제 노래를 또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평생 어머 얘도 나를 알아봐.
이쪽 강강 어디 이쁜 걸 어떻게 알아? 그때 여기가 탁 달라붙는지 세상에. 네. 제가 또 준비한 곡은 제 노래 중에 이 집이 들어있는 노래입니다. 낙동강 칠맹리 길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가 8년이 넘었어요. 근데 요즘에 여기저기에서 따숩게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그 노래 한번 또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뮤직 큐! 분들은 꽝대라. 저도 어디서 하나 배운 것 같아요. 막 품바 하시는 분들이 이런 멘트를 쓰시던데 이거 써보니까 짭짤하고 괜찮네요. 어째 괜찮으셨습니까? 네네네. 낙동강 700리 아이고 세상에 5만 원이 나오시니까 만 원이 쭈그러드네요. 큰일 났네요. 저는 만 원이라고 불러주십시오. 이런 귀걸이는 어디서 사는겨? 한참이요. 동대문에 가면 겁나 많아요. 박사리가 이런 거 하면 안 어울리지, 그치? 아, 나도 하고 싶어. 아니, 근데 5만 원씩은 해도 어울릴 것 같아요. 아, 네, 예쁘지 않니? 얼굴이. 나는 자세가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야. 자, 이제 네. 우리 나도경 씨가 여기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분위기가 좋으니까는 앵콜곡을 당연히 해주네. 근데 이렇게 노래를 열심히 기분 좋게 해줬는데 뭐요? 갈 때 차비라도 줘서 보내야 되잖아. 나 돈 없어. 여파라 갖고 줄라 그래야. 어떻게 생각해? 탄동가리 사야 되겠다 하는 양반들만 길을 즐겁게 딱 열고 있고 안 그런 양반들은 기마고. 송이야! 용파라 매워야 땅콩아!
우리 나도경 씨 아주 멋진 노래 앵콜곡 하는 사이에 우리 슬그머니 옆팔자. 자, 그래요. 자, 다 함께 네. 앵콜송으로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즐기세요. 네, 연주 좀 사주세요. 사주신 거죠? 네네네. 뮤직큐 가겠습니다. 어이. 반갑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밤에 인연이 되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헤이, 헤이. 사이, 사이, 사이. 박수! 내장이 편안해야 잠도 잘 와요. 그래서 내장이 시원하라고 이 노래 내장사를 한번 들려드려봤습니다. 괜찮으셨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내장산이 시원하니까 여기 있는 분이 또 네.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나도경 가수님이 지금까지 이렇게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는데 호응을 잘 해준 양반한테 선물을 준대요. 마지막 이제 곡을 한 곡을 탁 해놨는데 제가 골라요. 네. 제가 딱 봐갖고 우리 가수님한테 참 진짜 같이 분위기 맞춰주는 분한테 우리 나도경 가수님 복집 CD를 이렇게 선물로다가 드립니다. 딱 10분이에요. 10분. 이 귀한 목소리를 늘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분들은 본인이 선택합니다. 자 지금부터 마지막 곡 앵콜곡으로도 함께 들으면서
CD 선물 받으세요. 네. 아, 오늘 저한테는 여기 허리스 단장님과 오만원님의 영원한 사랑님이 되어주시고요. 또 이후에 가수 나도경이 브라운관을 통해서 계속 지금 나오고 있지만 더 이제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 때는 또 저의 사랑님이 되어주십사 해서 김용림 씨의 사랑님이라는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 노래를 잘 열심히 불러볼 테니 박수를 허벌나게 잘 치시고 도가니 움직이고 잘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한테는 선물이 갈 거예요.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박수! 예. 네, 돌아보니 앉으세요. 네, 진정하시고. 네. 자, 사랑님 갈 테니 음악 주십시오. 이즈 큐! 어이! 박수! 이건 신나야 돼!
그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 함께 가겠습니다. 예, 예. 아, 주현미 씨가 부른 노래. 헤이! 헤이! 이거는 박수 안 칠 수가 없어. 제가 아까 이런 말씀 했습니다. 제가 노래는 그다지 그렇게 크게 못하지만은 듣는 거는 제가 하다고. 근데 제가 한 가지 제가 왜 나왔냐면은 제가 영천 한옥 축제를 제가 이럴 때부터 지금까지 15년 동안 들어왔잖아요. 혹시라도 그때 사람 엄청 많아요. 혹시라도 그때 한번 제가 초대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감사합니다. 그죠? 네, 노래 잘하죠? 네, 그래서 네, 그때 제가 꼭 한번 초대해놓고 방송 좀 많이 봐주세요. 그리고 그 CD 가져가신 분들은 평생 내 편, 이제 내 편 됐습니다. 네, 노래가 진짜 좋아요. 그래서 네, 혹시라도 좀 많이 사랑해주시고 제가 네, 여기 한여식기뿐만 아니고 전국을 편집해서 제가 시간 나시면은 제가 초대하도록 하고 감사합니다. 한여 때는 꼭 스케줄 제가 연말 판으로 그대 내가 캐라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아, 아,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우리 프로듀션 분, 또 대표님도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 매니저님, 우리 또 작가님도 작가님 오셨네. 그냥. 아이고, 작가님, 네. 잠깐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잠깐만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아, 괜찮습니다. 아, 예, 예. 우리 저기 제이 프로덕션 작가님이신데, 예. 전국 노래 교실을 찾아서라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요즘 인기예요. 그 거기에 작가님이세요. 네네. 아 오늘 이렇게 우리 허리스 단장님과 이렇게 잘생긴 각설 있는 내가 처음 봐요. 암스트롱처럼 잘생겼고 아니 못생겼어요.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또 각설이 못해요. 근데 워낙 재주가 많으시고
아, 그리고 또 인간성이 굉장히 좋으시다고 소문이 자자하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여기 어머님들 아버님들 이렇게 또 자리에 해주시지 않았나라는 생각해봐요. 어쨌든 허리수 그리고 오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위한 저의 기도와 함께 여러분 댁내 편안하시고 대박나시고 부자 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제 이름은 뭐라고요? 그렇지, 나훈아의 낫자, 도둑놈의 도자, 경살 안 내 경자, 노래는 핑생 내 핏. 아셨죠? 낙동강 700리길까지, 네, 많은 사랑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